안녕하십니까. 건축 설비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설비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그림을 통한 내용의 이해가 상당히 많고요. 분류에 대한 내용도 복잡합니다. 분류를 한 상태에서 각각의 비교라든가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 워낙 많다 보니까 지루한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요약 정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요. 요약 정리보다는 밑줄 쳐가면서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우선에는 같이 공부를 할때 그림을 보면서 또는 내용의 이해를 우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OT에서 첫 번째 시간은 출제에 대한 기준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출제에 대한 경향을 볼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각각의 챕터, 즉,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대한 세세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출제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세세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세세 항목이 몽땅 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출제에 대한 세세 항목들 같이 보면서 밑줄 쳐가면서 공부할 부분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뺄 부분은 뺀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출제 기준을 보기로 했고요. 출제 기준이에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생이라든가 뭐 난방이라든가 뭐 공기 조화에 대한 부분, 전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기타 뭐 가스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등등등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출제 기준에서는요, 첫 번째 환경 계획 원론이 있어요. 근데 환경 계획에 대한 원론 부분은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환경 계획에 대한 원론이 별도로 이렇게 파트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파트에 각각의 또 다른 주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이고 아주 쉽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환경 계획 원론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 계획 시간에도 이야기 될 것이고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기초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 건축과 환경 파트가 있어요. 환경 계획 원론 중에서 제일 먼저 건축과 환경 뭐 풍토 건축과 풍토 나올 일거리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건축과 기후를 일반적으로 논한다. 설비에서는 그렇게 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이것도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일조와 일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용어의 정의 일단 해보기로 하면은 일조는 직사광선을 의미하고요. 그 직사광선 중에서 빛에 관련된 것, 밝기에 관련된 것은 일조라고 취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열에 관련된 것은 일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빛과 그다음에 열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은 밑에 열환경은 일사에 관계될 것이고요. 일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빛환경에 관계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건축과 바람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물에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을 열려는 상태에서는 지나갈 것이고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만약에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환기가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기에 관련된 즉 공기조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서 나올 거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내용 공부할 건 없습니다. 공조에서 이야기될 것이고 친환경 건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은 오히려 건축 설비에 대한 문제보다는 건축 계획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건축이 세세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잘안 나오는데 드물게 나온다라 그러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뒤에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냐? 기존에 그런 석유 자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거 사용하게 되면 공해가 많이 생기니까 공해를 없애려고 그러면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 뭐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겠다 또는 지열 같은 것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문제가 나와주면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글쎄요,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도 있다라는 정도. 결국은 요 안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참조, 그냥. 두 번째는 열환경이 있어요. 열환경엔 전열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뒤로 가게 되면 또 난방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난방 설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질 것인데, 전열은 열의 전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온도가 있다. 그러면 차가운 온도가 있는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되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은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을 일원화시켜서 예를 들어 열의 전달, 전도, 전달의 과정 이런 것들에다가 뭐 단위를 문제를 묻는다든가 열 전달이라든가 전도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취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어지는 것보다는 각각의 파트에 다루어지니까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단열 보온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단열이에요. 열이 잘 이동을 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자꾸 내부로 들어온다. 근데 내부에는 한여름에 냉방을 했어요. 그러면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금방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냉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열을 차단시켜서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해서 냉방이 잘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야 부하가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열을 차단한다라는 게 단열이라는 거죠. 보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잘 공간을 유지해주는 뭐 그런 측면이 되겠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것도요. 습기와 결로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계획 파트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설비 파트에서 습기와 결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습기에서 습공기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것이고요. 결로 같은 경우에는 단열에 대한 부분과 같이 취급이 돼서 나올 겁니다. 단열이 잘 되면은 결로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는데 그 습한 공기가 흘러갈 때 벽체 내부에 습한 공기가 묻어 있더라. 그럼 차가운 공기랑 만나서 그것이 이슬점 온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결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응축되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측면만 고려해 두면 됩니다. 건물의 에너지 해석은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공기 환경도 있어요. 공기의 오염 인자. 우리가 산소는 마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내뿜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내에 산소의 공기량은 줄어들 것이고, 점점,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답한 감을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의 오염의 기준, 오염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되는 척도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봅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분진, 즉 먼지 같은 것도 있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오염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또 물론 치명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인자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는 가장 큰 오염 원인은 CO2 그런 정도로 본다라는 것 이해하면 됩니다. 또 많은 부분이 공기 조화 파트에 포함이 돼서 이야기 될 거니까요. 뭐 환기와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기 조화 쪽으로 가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필요로 하는 환기량 산정 있어요. 얘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필요로 하는 환기량의 산정 같은 경우에는 환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지만은 환기량을 구하시오라든가 뭐 냉방이라든가 난방에 대한 부하값을 구하시오라든가 또는 열량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열량을 구한다라든가 복잡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주는 문제가 필요 환기량이고 이것은 요 뒤쪽에 가면은 공기조화에서 또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 중요한 것이고 비탄경도 있어요. 빛 이론 넘어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빛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빛이 있고 인공적인 빛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환경계획 중에서 비탄경이라면 되게 자연환경을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일조와 관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공부할 건 없지만은 추후에 인공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좀잘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뭐 자연채광도 있어요. 넘어가도 되겠고 인공조명 요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인공조명에서의 대입 방법들, 조명의 설치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 특성이 있어요. 전문가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음향경도 있어요. 음향 이론 잘 내지 않는 그런 파트입니다. 특이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음향경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흡음이라든가 차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을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소음을 다공질 구멍이 많이 나와 있는 직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마감의 재료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소음들은 다공 안으로, 그저 구멍 안이죠. 아주 많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음이 소거가 되니까 그럴 때는 소음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음을 흡수하니까 흡음일 것인데 차음 같은 경우에는 음을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음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차단시켜 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음원이 있어요. 그 음원이 다른 공간으로 못 가게 흡수가 아니라 반사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 이 차음이라고 한다는 것. 아마 음향경에서 나오게 되면은 요 파트만 잘 이해해도 충분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크게 유의할 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공부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공부할 내용들의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설비. 문제에 나오게 되면 전기 설비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작게는 뭐 세 문제, 평균 네 문제 정도,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전 설비와 약전 설비 비교를 해볼 때는 강전이 세 개, 약전이 한 문제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사항에서 전류와 전압 중에서 특히 전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에 대한 분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전압에 대한 계산값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고요. 직류와 교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파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게 직류와 교류 아닌가 싶어요. 직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전동기에 대한 원리까지도 이해를 가능할 수 있겠지요.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직류에 관련된 뭐뭐뭐, 교류에 관련된 뭐뭐뭐 설명해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뒤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직류와 교류를 좀 알게 되면은 이렇게 장점이라든가 단점,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자력이라든가 정전기는 잘 나오지 않는 파트다라는 거. 그래서 전압과 전류, 직류와 교류 파트는 기초사항에서 원리를 이해한 상태라면 이 뒤에 것들을 공부하기가 좀 쉽다라는 겁니다. 조명설비가 있어요. 조명. 조명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매 회차에서 한 문제는 나오다는 거죠. 조명에 대한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값들이 있어요. 계산값들을 계산해서 내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낸다라든가 또는 조명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조명 설계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또 뒤에 비스무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조명의 기초사항은 별거는 아니에요. 조명에 대한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광속이 무엇이다, 광도가 무엇이다, 그것의 관계는 어떻다, 이런 정도가 기초사항이다라는 거죠. 별거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고요. 광원의 종류가 있어요. 뭐 형광등도 있고 백열등도 있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할 때 형광등도 알고 백열등도 알아요. 그거 이외에요. 근래에는 LED등 많이 씁니다. 최근에 문제에서는 LED등, 과거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LED에 대한 LED등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 백열등, 형광등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다만 이제 LED 같은 것들이 친환경이라고 좀 애매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등의 종류는 이제 LED 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 방식,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직접 조명을 할 것인가, 등을 달아서 필요로 하는 조사면, 밝게 비춰야 되는 면에 그대로 쬐겠다라고 할 때는 직접 조명이 되는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벽에 반사시켜서 조명을 하겠다라 할 때는 반사 조명이 되겠죠. 즉 간접 조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직접과 간접 조명의 특성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조명 설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 공부할 때 다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전, 그 다음에 배선 설비가 있어요. 배전.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매 회차라고 좀 이야기하긴 애매하지만은 거의 매 회차. 예를 들어서 두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는 정도. 1년에 3회차 중에서 두 회차는 꼭 나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배전 설비에서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또 예비전원에 관련된 발전 설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꼭 나온다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수변전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나오고 수변전실, 즉 특히 변전실을 계획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든가 발전기실을 계획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흔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발전기실, 그 다음에 변전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기를 취급을 같이 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도 세세하게 다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전기 방식이라든가 배선 설비, 여기 위에 직류 교류에 연관된 그런 부분일 것이고 동력 및 콘센트 설비,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소요 동력을 구하라든가 부하값을 구하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 전력을 구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또 이 중에서 전기 설비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씩, 어떤 경우에는 몽땅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전기 설비에서는 이 부분이더라라는 거, 복잡한 게 많습니다.
피대설비를 가면 피대설비 이거는 1년에 한 문제 정도 한 번 정도는 꼭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매 회차는 잘 안 나오지만요. 피뢰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럴 때 리더가 생깁니다. 리더 선단 즉 지지지직하고 지지지지직하고 어디선가 구름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고압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특고압이 발생이 돼서 이 일정한 끝 선단 끝에까지 오면 여기 리더 선단 끝에까지 오면은 얘가 퍼져간다라는 거죠. 계속 땅바닥까지는 잘 안 와요.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 하늘에서 찌지직 오다가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버버벅 퍽 퍼지죠. 그 다음에 빛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얘가 일로도 퍼지고 일로도 퍼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락선이라 그래요. 요런 포락선 안에는 뭔가 물체가 있으면 얘는 전기에 한 방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뢰침을 설치해서 접지를 시켜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 정도를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이 피뢰설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요. 규칙상의 기준들이 있고 법상에서 나오는 법령상에서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항공장애 등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트로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거죠. 비행기 가다가 높은 건물에 팡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등을 설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광도 아주 밝게 또는 중광도 덜 밝게 또는 저광도 좀 덜 밝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광도에 대해 멀리까지 보이게 하려면 고광도다라는 것 개념을 두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기준을. 다섯 번째는 통신설비예요. 통신설비 전화설비라든가 인터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전기설비 중에서 위에 것들은 되게 강전을 뜻하고요. 여기 약전설비예요. 집에 보면 전화를 쓴다, 인터폰 쓴다 이런 것들이 약전이고 많은 전류를 취급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1대1로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가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비가 약전설비예요. 이런 것들 드물게는 나옵니다. 1년에 한 문제는 공부할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짧게 공부해도 될 내용이고요. 방제설비에서 방범설비 별도로 방범설비는 뭐뭐다 라고 잘은 안 냅니다. 잘은 안 내고요.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소화설비 쪽에도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하는 설비를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탐지기, 화재탐지설비를 주로 공부하고 이렇게 화재가 탐지되게 되면 소화활동을 할 때 소화설비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배전 및 배선설비가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파트가 위생설비예요. 세 번째 주요 항목은 위생설비고요. 위생설비. 우리 앞쪽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평균 네 문제까지 나온다라고 했어요. 위생설비는 어쩌느냐는 거예요. 위생설비에서 급소, 급탕, 그 다음에 배수, 통기, 그 다음에 오수 또는 오물, 정화, 소방, 가스설비에다 통틀어가지고 위생설비라고 본다면은 넣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위생설비에 넣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급수에서 적어도 한 문제, 배수에서 한 문제, 오수정화에서 0.5 나올까 말까 절반, 소방설비에서 한 문제 이런 정도, 가스설비에서 0.5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 전부 다 통틀어서 네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설비와 그 다음에 위생설비의 파트에 포함되는 부분이 작게는 8문제, 7,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요. 기초사항에서는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서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정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이 베르누이의 정의만 알아두면 돼요. 정리의 정의,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되고 거기까지만 냅니다. 이 베르누이 정리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만 알아두면 되고 그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부분들. 다음 두 번째는 위생 배관 설비에 배관이 있어요. 배관. 화장실에 가면 손도 씻어야 되고 일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한 관련된 관이겠죠. 이게 급수해서 그 다음에 내가 쓰고 배수를 해야 되니까 급수와 배수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때 물을 사용하는 세면대는 기구다라는 거죠. 그게 위생기구예요. 위생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급수 또는 따뜻한 물이 와야 되면 급탕, 그 다음에 버리는 물이니까
배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손시선물 정도는 방류시켜도 됩니다.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근데 큰일을 보는 거는 그냥 방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분류를 모아가지고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정화에 관련된 게 여기예요. 급수에 관련된 게 여기인데 따뜻한 물을 보낸다 샤워를 할 때 그럼 급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쓴물을 버린다 할 때는 배수예요. 배수가 잘 되면 되는데 배수가 잘 되지 않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통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압력이 이상 압력이 생겨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통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급수, 배수, 오수정화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소방설비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위생설비에 대한 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급수, 급탕량 산정하는 거는 이렇게 매 회차는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하는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안 나오면은 얘가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은 얘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급수량과 급탕량 산정을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깝깝합니다. 깝깝하면 계산을 해야 되네요. 양이니까요. 안 나오길 바라는 뜻에서 본다면 최근에는 급탕량의 문제를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최근에 문제를 낼 때 자주 내는 것은 얘를 안 낸다면 얘를 내겠죠. 그래서 급수나 급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로 직결해서 쓰겠다는 그런 부분들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꼭대기에 옥상 탱크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다음 내려서 쓰겠다라는 고가 수조 방식이라든가 압력 수조 방식, 탱크레스 부스터 방식에 대한 비교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 2, 3년 안에 내는 문제의 주류예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또 급탕량에 대한 부분들 부지기수로 했는데 최근에는 요걸 주로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다음 배수 및 통기 설비로 내려가면 위생기구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세면대 위생기구예요. 그냥 변기도 위생기구라는 거죠. 샤워복지도 위생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위생을 위한 기구다라는 거죠. 그런 종류 우리 뻔히 아니까는 위생기구 하나하나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변기 있으면 대변기의 방식 같은 것도 냈는데 요즘에는 방식 같은 건 잘 내지 않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그 방식이 한정돼가지고 딱 규정짓기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시스템들이 많아지고 위생설비도 많아지고 방식도 새로 생긴다면 그런 문제는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공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배수의 종류, 배수 방식 요거는 뭐 잘 봐둬야 되겠네요. 물을 흘려보낼 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쓴 물인데 여러 가지 종류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손을 씻은 물, 샤워한 물, 뭐 그다음에 부엌에서 쓴 물,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변기에서 버리는 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버리는 합류 배수가 있는가 하면은 합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뇨 같은 경우는 따로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류 배수와 분류 배수 나누어서 하는 배수 이런 것들로 해서 기본적인 이론 사항만 알아두시면은 크게 어려울 바 없습니다. 이것도 통기 방식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바람을 통하는 거예요. 창문을 다 닫아둔 상태에서 막 김치 같은 걸 먹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 도시락을 닫았어요.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먹었으니까 냄새가 나는구나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 쓱 코를 대미면은 잘 지내세요 하고 문 열면 여기 냄새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잖아요. 이것처럼 냄새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게 통기라는 건데 냄새를 없애는 것 이외에도 압력이 높아지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관에서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압력이라는 것과 또 일부 아주 압력이 낮아진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물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압력이 높으면 밀어낼 것이고 압력이 낮으면 빨아들일 것이니까 그런 것이 없게 하는 기능도 한다는 거죠. 냄새도 없게 하고 압력도 잘 유지해주고 하는 그런 통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통틀어서 배수나 통기관의 재료 특징까지 같이 알아보게 되는데 공부를 할 내용은 많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급수 배수라든가 그 다음에 오수 정화까지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우수 배수에서 별도로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수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재활용한다라고 할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넣어보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중수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중수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한번쓴 물을 어느 정도 깨끗한데 그냥 버릴 것이냐, 다시 조금 정화시켜 가지고 쓰면 좋겠다. 내가 내땅 안에 내 건물 안에서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중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수 정화 설비가 있어요. 오수 정화 설비, 오수의 양과 질, 뭐 그다음에 오수 정화 방식이 있는데 얘는 더러운 물이니까요. 모아가지고 이것을 잘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순서만 잘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순서 중간중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조가 있어요. 뭐 산화조이느니 부패조이느니 이런 것에 대한 특징만 몇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외로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소방설비로 내려가면 소방설비는 소화설비가 있죠. 불 끄는 설비예요. 자, 소방설비는 문제 나옵니다. 상시 적어도 1개는 나옵니다. 적어도 1개예요. 1개. 2개까지는 잘안 되지만 어쨌든 반드시 1개 나옵니다. 소화설비는 불을 끄는 장치예요. 실내에 가게 되면 실내에는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소화전 가져와서 불을 꺼야 되겠죠. 근데 건물 밖에도 있어요. 건물 밖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주차하려고 보니까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쇽쇽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옥외소화전 이렇게 써 있고 쪽쪽쪽쪽 구멍이 나 있어요. 빨강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거 못 건드리게.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 소화전 있는데 주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화전을 못 쓰게 하면은 이 주차 불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잠시도 주차 안 됩니다. 잠깐 세워놨다가 뭐 옆에 잠깐 일 본다 차 없어져요. 딱 끊고. 요게 이제 옥외소화전이에요. 그 건물 바깥에 있는 옥외소화전도 있고 건물 내부에 있는 옥외소화 옥내소화전은 뭐 이쪽이 등이 있고 땡글땡글 그다음에 스피커 있고 그다음에 소화전 딱써 있습니다. 불이 나면 싹 열면 여기에 호스가 쫙 있고 노즐 잡고 방수하면 되겠죠. 방수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이 있어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불을 끄는 장치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스프링클러라든가 연결 송수관은 이쪽으로 내려가죠. 참 밑에 소화용 설비로 소화 활동 설비로. 그래서 뭐 드렌처 설비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공부할 내용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고 다른 부분보다 외울 게 많아요. 한 문제 나오지만은 의외로 공부할 게 많습니다. 경보 설비도 있어요. 화재를 탐지하고 삑삑삑삑 울려야지 되니까 울려줘야 되니까 그런 경보 설비도 있고 가끔씩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 설비 중에서 그래서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나 피난 설비 그다음에 소화용 설비라든가 활동 설비 있다. 소화 활동 설비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헤드의 종류가 있다. 그때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그때 폐쇄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설비도 있어요. LPG, LNG, 가스 배달했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오토바이 탁 싣고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못 봐요. 요즘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대단지로 계획된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면은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씁니다. LPG 가스를 그래서 봄베에다 넣어가지고 봄베 가스통 이렇게 가스통 LPG 딱 써요. 회색 통이에요. 그래서 돌돌돌돌돌돌 굴려가가지고 집 뒤로 가가지고 가스 치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봄베예요. 이걸 넣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LPG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판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부탄 가스로 쓰는데 이렇게 큰 용량으로는 프로판 가스 쓰고요. 조그만 용량으로 부탄 가스 쓰는 거 뭐죠? 우리 놀러 가면 고기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불우스타용으로 부탄 가스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흔들어 보면은 가스가 아니니까 액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칙칙칙 소리가 납니다. 이게 액체 형태로 압축시켜 놓고요. 250분의 1로 확 압축시켜 놓고 얘를 쓰다 보면은 250배로 확 늘어나면서 열이 발생돼서 그 열로 인해서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이런 LPG도 있고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액상화되면 일단 무거운 거예요. LNG도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도 있습니다. 이건 액화 석유가스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파랑버스에 액화 천연가스,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공기보다 좀 가벼운 가스를 이용한 LNG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도시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 공급이라든가 배관기기 요거는
파트를 잘 봐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보관을 할 때도 잘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공급을 할 때도 또는 배관으로 해서 배관할 때에도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기기들인데, 기기 같은 경우에도 다 중요한 파트니까요. 추후에 공부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요. 어쨌든 이 위생설비에 대한 내용에서는 적어도 네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꼼꼼히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네요. 뭐다 중요하네요. 그죠? 당연히 다 중요하죠.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공기저하 설비 또 있어요. 공기저하 설비, 공기저하 설비. 공기저하 설비에서도 세 문제, 네 문제 전체에서 세 문제, 네 문제 나옵니다. 뭐 평균 네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순수 공기저하 설비로 가면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난방 설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사항에서 습공기의 성질이 있어요. 습공기 선도라는 게 있거든요. 습공기의 성질을 여러 가지 연관된 구성 요소도 있어요. 습공기 구성 요소들을 그거의 관계치로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습공기 선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고요. 좀 후에 아마 습공기 선도에 대한 내용들을 OT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려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습공기 선도에 대한 내용들은 금방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습공기의 성질이라든가 습공기 선도라고 내지 않더라도요. 습공기의 성질이라든가 습공기의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당연히 맞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야기했던 건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받으시고. 공기저하에서 부하값 부하라는 것, 이거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계산할 때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필요로 하는 환기량을 구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냉난방값 부하값을 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계산에서는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공기저하 계산식과 공기저하 프로세스 있는데, 이때 부하값을 구하는 게 부하라는 개념과 그것을 구하는 게 계산식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더라. 어렵다 하더라도요, 식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식을 적당히 외워주거나 못 외울 것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들을 잘 조합을 해서 맞춰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꼼꼼히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공기저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것도 잘 봐둬야 될 내용. 공기저하 프로세스는 넓은 아니에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기저하 프로세스예요.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만 별도로 묻지는 않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 공기저하용 기기에서 보면은 덕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식 개별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지출구라든가 흡입구의 기류 분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공기저하 프로세스는 여기에 관계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얘를 개별적으로 프로세스만 묻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내려와 가지고 공기저하에서 공기저하의 과정이 있는데, 그때 공기저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즉 중앙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개별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방에다가 공기저화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개별식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방식으로 되니까 요거보다는 이 파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파트고, 여기서부터 보면 또 덕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여기서 어딘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내 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놓고 뭐 전기 콘센트에 띠 꽂아가지고 버튼 하나 on 시키면은 계속 돌아가면서 공기저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잖아요. 그쵸? 공기청정기. 예를 두는 게 바로 개별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에 보면은 취출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선한 바람이 쫙 나온다라고 해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적당히 닥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요 신선한 공기를 만드는 게 공기조화기예요. 그래서 공조기. 여기서 공기조화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야 돼요. 기냥 안 가기 때문에 열심히 펌프로 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팬을 통해 가지고 쫙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만 관이 있으면은 이게 닥트인데요. 닥트가 하나 있으니까 단일이고, 두 개의 관을 이렇게 두면은 이중으로 있으니까 이중 닥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닥트 방식도 있고,
이렇게 덕트를 두지 않고 공기를 보내는 덕트 방식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열매 같은 것들, 냉수라든가 온수 같은 것들을 보내서 유닛으로 보낼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유닛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띠리리리 돌다가 얘가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를 보내면 차가운 냉매 같은 거, 냉수를 보내게 되면은 팬이 있어가지고 팬에서 쉬 돌리는 바람이 쇼쇼쇼쇼를 나와요. 그리고 여기 따뜻한 물을 보내면은 팬을 통해서 따뜻한 공기가 나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건 닥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유닛이라 그래요. 그래서 덕트 방식과 유닛 방식으로 크게 나눠 본다면은요, 덕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기를 보내는 거고 해서 공기 방식이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물을 보내는 거예요. 물 방식이에요. 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는요, 요거만 있으면은 수 방식이에요. 유닛 방식이 되는 거고, 요거만 있으면 덕트 방식에서 공기 방식이 되는데, 여기에 위에 공기도 있고, 여기에 유닛들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공기니까 공, 여기는 물이니까 수, 두개다 있다 그럴 때 공기와 수 방식이죠. 그래서 수, 공기 방식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뭐든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틀어서 통합을 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한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한 문제예요. 적어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적어도 한 문제, 이 파트에서. 여기도 적어도 한 문제.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두 번째 환기 올라가면요. 환기 및 배연 설비에서요. 환기는 공기를, 오염된 공기는 빼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선한 공기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환기예요. 액티브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계를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패시브하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키겠다 할 때는 창을 열어두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환기 구멍을 두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럴 때 연기가 많이 생겼어요. 빨리 공기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연기를 배출할 때는 그때는 그냥 배연 설비라고 합니다. 환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고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됐다. 먼지 같은 것들 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샥 빼주겠다라고 할때 그게 환기고 그게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정유라든가 필요 환기량 공하는 것은 공기 조화에서 당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쪽에서 강조했고요. 환기 설비의 종류 뭐 1종, 2종, 3종 같은 경우도 있어요.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이를 뽑고 배연 설비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잘 내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다만 배연도 있지만 재연. 배연은 연기가 생겼으면 배출하는 것이고, 재연 같은 경우는 연기가 못 오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구별을 해두면서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할게요. 난방 설비는 난방 설비의 종류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당근 기저 당연 나옵니다. 한 문제는 최소한 나옵니다. 난방 설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닥이 따끈따끈해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온돌 문화예요, 온돌. 그래서 바닥에서 난방을 하는 바닥에 복사열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이 될 것이고, 서양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복사 난방 잘 하지 않고 공기를 통해서 따뜻한 공기로 하다 보니까 온풍 난방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천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천장에 시스템 냉난방도 하고 별도로 세워놓는 것도 이렇게 하게 된 패키지 방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조금 오래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은 창이 있으면은 요창 밑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쪼르르르 가가지고 좀 멀리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조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치익 하고 와서 공기가 증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증기 난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물이 가게 되면은 온수 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 이걸 통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닥 난방이라든가 온풍 난방 이외에 온수를 이용한 온수 난방이라든가 증기를 이용한 증기 난방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수 난방에 대한 증기 난방의 비교다. 증기 난방의 장단점 또는 온수 난방에 비해서 증기 난방의 설명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기 난방의 장단점, 온수 난방의 장단점 두 개는 반드시 비교를 해 두신다. 자, 그러면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잘 비교해 두면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문제를. 난방설비의 구성요소는 여기에 다 포함되니까 별건 없고요. 공기조화설비 파트, 전기설비 파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파트고 거의 문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0문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좋아요. 공기종이 기기예요. 열원기기라든가 전열교환기. 이건 용어의 정의만 잘 해두면 됩니다. 송풍기라든가 배관, 주위 용어의 무수한 용어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건 받으시면 되겠고. 방식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물을 이용한 것도 있고 공기를 이용한 것도 있고 요거 두 개를 짬뽕해서 수공기를 이용한 것도 있자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의 종류가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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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공기를 이용한 것은 덕트가 있으니까 덕트 방식이 E라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물을 이용한 것은 주로 유닛트가 들어갈 게 유닛 방식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요거는 두 개가 플러스 된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겹치니까요. 어려울 거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3번에 보면은 존잉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게 나오지만은 꼭 나옵니다. 존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넓은, 아주 넓은 면적의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길이가 뭐한 50m 된다. 근데 치출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공조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개를 둬야 돼요. 근데 넓은 면적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 넓은 걸, 그 너무 넓으니까 나눠서 쓰자 해서 칸을 한세칸 나눠서 썼어요. 여기는 내 방, 여기는 뭐 회의실, 여기는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이렇게 쓰겠다랄 때는 각각의 공조는 부하값이 틀리게 됩니다. 혼자 하는데 무슨 여러 개 공조 안 해도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는 공기조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은 더 많이 공조를 시키고 내가 있는 쪽은 적게 공조를 시키겠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하는 사람이 뭐 3명, 4명밖에 되니까 잘 쓰시다니까 좀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부하값이 틀리니까 필요로 하는 부하에 맞추어가지고 존을 나눠서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 절약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가면은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잉 계획과 에너지 절약 계획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존잉을 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승강설비도 있어요. 승강설비. 뭐 승강설비에서 수송설비까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주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문제고요. 근래에 나오는 문제로 봐서는요. 최근에 2, 3년 훑어보게 되면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구조 부분 많이 나옵니다. 구조 부분이라는 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뭐냐면 용어, 뭐 권상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스텝이 뭐냐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뭐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거죠. 용어 정의를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용어만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고 구조를 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저 위에 기계실이 있어서 다람해가지고 얘를 올렸다 내렸다. 이것이 엘리베이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우린 쪼르르 올라가잖아요. 이게 엘리베이터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림으로 용어의 위치의 정의와 그 용어에 해당되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알아두면은 승강설비에 대한 문제는 엔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 아니니까요. 이것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더라. 상당히 부담 가져야 될 파트는 역시 난방, 그다음 전기, 공기조화 이세 파트는 부담을 갖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더라라는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종류 특징, 그다음에 대수 산정하는 건잘 내지 않습니다. 몇 대를 설치해야 되냐 산정을 하시오. 잘안 나오면 이건 계획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건축 계획 파트에서 배치 방식도 잘 나오진 않네요. 설치 시 고려할 사항 나올 수가 있고 구조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 에스컬레이터도 똑같습니다. 더메이터라든가 이동보도라든가 컨베이어는 별도로 문제를 거의 안 냅니다. 다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은 엘리베이터이지만은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소품 물건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라든가 할 때는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메이터라고 한다라는 용어의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우리 앞쪽에 봤던 것들을 다시 재분류를 해가지고 파트로 나눈 거예요. 급수, 급탕, 아까는 한꺼번에 모아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 여러 가지 있고, 위생 설비 여러 가지 묶어놓고 이렇게 했고, 공기 조화 파트에서 여러 가지 묶어놨는데, 다시 나누어가지고 좀 구분을 한 다음에 장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장별로 얼마나 나왔냐 보는 거예요. 급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급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왔는데 세 문제까지 사실은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요.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 사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급수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급수 방식 주로 얘가 나옵니다. 얘가 뭐 수두의 높이라든가 뭐 급탕 양 급수 양을 구하라는 건잘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급수 방식이 추가될 것이고.
급탕에서도 보면 그 한 문제 정도 쭈르륵 나오다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포함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받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급탕량에 대한 산정일 거다라는 거예요. 급탕량 산정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 가니까 관은 팽창할 것이다. 그럴 때 관이 팽창하니까 그 팽창하는 것을 흡수한다. 그럴 때 쓰는 관이 무엇이냐라는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탕을 위한 배관 파트가 최근에는 중요시 여겨지고요. 배수 통기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배수 설비라든가 통기 설비. 그러면은 여기에 관계된 건 트랩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트랩. 봉수. 그다음에 통기관 이런 것들 역할과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물 종화 설비는 우리 공부하는 거 뭐가 나온다라고 좀 애매하지만은 종화 잘해야 된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0.5예요. 공부할 거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배관 재료 급수 급탕 배수 뭐 어물 종화 난방 공기 정화 전부 다 배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배관은 재료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 재료 이외에 다른 것 공부할 때 거기에서도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오는데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당근이 예 나옵니다. 당연히 예 나옵니다. 난방에 대한 방식이 나온다라는 거. 공기저하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세 문제, 네 문제 사이니까요. 공기저하는 공기저하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역시 공기에 대한 습공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기조화에 대한 공기조화의 방식, 공기조화 방식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방식 비교하는 거 반드시 나온다는 거 꼭 나온다. 그다음에 공기조화 기기가 있어요. 공조기. 그래서 공조기에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냉방, 냉동, 이것은 부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파트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 공기저하와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또는 난방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련시켜서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거.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 분류가 좀 애매해요. 경계가 애매해요. 공기저하를 시키는데 시원한 공기를 보내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 두 개에서 같이 나오는 걸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방이나 냉동은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다른 데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몇 문제 나온다고 여기 0.5라서 이걸 공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강전 부분이 있어요. 강전, 전기설비에서 강전. 강전도 세 문제, 네 문제 사이 나옵니다. 강전. 그래서 오늘 수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 배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동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소요 동력. 다른 것들을 가동시킨다라고 해서 예를 급수를 하려고 해요. 어딘가에 물을 보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안 갑니다. 열심히 펌프로 돌려야 됩니다. 그럼 펌프로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동력을 우리는 소요 동력이라고 하거든요. 소요 동력, 필요로 하는 동력이에요. 이 동력을 갖다가 줘야지 모터가 돌고 이 모터가 펌프로 돌려줘서 그 펌프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찬물도 있을 수 있고 급탕 쪽으로 뜨거운 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강전은 어디에나 다 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 소요 동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직류, 교류, 요 파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기본적인 몇 가지의 원리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조명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명에 대한 방식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간접 이 부분 잘 받으시면 되겠고 약전 설비 같은 경우는 전화 설비니까요. 그때 모자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화를 할 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 것인가 해서 누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열면 바로 받으면 통화할 것이냐 동시통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몇 가지만 정리 어려울 거 없고요. 그다음에 승강운송 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중에서 다음 중 뭐뭐뭐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라는 게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가스 설비 LPG 그죠? 아까 우리 봤어요. LPG와 LNG 두개 구별 되겠고, 소화 설비 얘는 억내 소화전과 억외 소화전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방사 거리라든가 방수 압력, 방사 압력이죠. 노즐에서 이런 파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 설비. 그 파트만 잘 봐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간단간단 용어의 정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음향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광전 설비, 그 다음에 조명 설비, 약전, 주렁주렁 보니까요,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씩은 주르륵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전 이외에 잘 봐주실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출제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기준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씩 꼼꼼하게 같이 지켜보면서 보시고, 출제에 대한 경향을 봤는데, 경향은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참조사항으로만 알아두시라는 거고, 방금 봤던 경향에 맞춰서 쭉 이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보기로 할 겁니다. 뭐 급수, 배수에 관한 것들, 급탕에 관한 것들, 전기에 관한 것들, 소화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간에 공부할 것들을 그냥 중요하고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사항들을 요걸 한번 보기로 할게요. 보고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